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 소를 길러요. 2. 양을 길러요. 3. 닭을 길러요. 4. 돼지를 길러요. 다시 들으십시오. 1. 소를 길러요. 2. 양을 길러요. 3. 닭을 길러요. 4. 돼지를 길러요. 2번 1. 어선을 준비해요. 2. 갈퀴를 준비해요. 3. 통발을 준비해요. 4. 그물을 준비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1. 어선을 준비해요. 2. 갈퀴를 준비해요. 3. 통발을 준비해요. 4. 그물을 준비해요.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수피카 씨는 농장에서 어떤 일을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피카 씨는 농장에서 어떤 일을 해요? 4번 집어등이 좀 어두운 것 같네요. 갈아야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집어등이 좀 어두운 것 같네요. 갈아야겠어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어제 작업할 때 보니까 양만기가 잘 돌아가지 않던데. 안 그래도 수리 맡겼으니까 곧 고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멀리 안 나갈 거니까 괜찮아요. 금을 엉킨 게 있는지만 좀 확인해 봅시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작업할 때 보니까
양만기가 잘 돌아가지 않던데. 안 그래도 수리 맡겼으니까 곧 고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멀리 안 나갈 거니까 괜찮아요. 금을 엉킨 게 있는지만 좀 확인해 봅시다.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경운기입니다. 2. 손수레입니다. 3. 콤바인입니다. 4. 트랙터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경운기입니다. 2. 손수레입니다. 3. 콤바인입니다. 4. 트랙터입니다. 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 걸음을 주고 있습니다. 2. 농약을 치고 있습니다. 3. 모종을 심고 있습니다. 4. 벌레를 잡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 걸음을 주고 있습니다. 2. 농약을 치고 있습니다. 3. 모종을 심고 있습니다. 4. 벌레를 잡고 있습니다. 3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밭에 물을 좀 줘야 하는데요. 창고에 호스가 없네요. 아, 조금 전에 아주머니가 과수원에 물을 주려고 가지고 갔어요. 그래요? 그럼 물 주기 전에 밭에 잡초 좀 뽑을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밭에 물을 좀 줘야 하는데요. 창고에 호스가 없네요. 아, 조금 전에 아주머니가 과수원에 물을 주려고 가지고 갔어요. 그래요? 그럼 물 주기 전에 밭에 잡초 좀 뽑을게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내일은 무슨 일을 해야 해요? 논에 농약을 좀 쳐주세요. 네, 그럴게요. 그건 오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후에는 고구마 밭에 가서 거름을 좀 줄까요? 며칠 전에 줬으니까 거름은 안 줘도 되고요. 대신 물을 좀 주세요. 그리고 요새 벌레가 많아진 것 같은데 벌레도 좀 잡아주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은 무슨 일을 해야 해요? 논에 농약을 좀 쳐주세요. 네, 그럴게요. 그건 오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후에는 고구마 밭에 가서 거름을 좀 줄까요? 며칠 전에 줬으니까 거름은 안 줘도 되고요. 대신 물을 좀 주세요. 그리고 요새 벌레가 많아진 것 같은데 벌레도 좀 잡아주고요.